예비신부 배달씨 나오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배달씨가 11월에 결혼을 하신대요. 어머, 따끈따끈한. 얼마 안 남네요. 근데 이장원 씨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릴 뻔 하셨다고요? 어? 진짜요?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말에 만났거든요. 어, 그래서 맞아요. 좀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식장이 아 없어. 네, 없더라고요. 없어. 맞아요. 이제 저는 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여기가 최선일 것 같아요. 여기가 할인도 되고 할인 좋을 것 같아서 여기로 하자 오빠 이랬더니 그게 다약이 최선일까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최선일까? 위험한 말이죠. 약간 그 좀 예, 자극적인 네. 말이죠. 그렇지, 그렇지. 동시다발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잖아요. 또 배대아 씨가 전적으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. 안 알아봤죠. 맞아, 맞아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. 저한테 그게 최선일까? 그래서 네. 그래? 그러면 오빠가 최선을 좀 알아보는 건 어때? 아주 잘했어요. 근데 저기 이장원 씨가 너무 말이 많아서 싸운 적이 있어요? 정말요? 네, 진짜 수다쟁이여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, 오빠 혹시 점막을 좀 못 견디는 그런 불안함이나 뭐 그런 게 병이 있냐고 물어봤구나 조심스럽게 근데 너무 삐진 거예요 너무 삐졌네, 삐졌네 그럴 수 있죠 맞아, 맞아, 맞아 아니, 근데 이장원 씨가 워낙 말이 많아서 청첩장 문구 정할 때도 엄청 뭐 의견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네, 저는 청첩장 만들 때는 안 싸웠어요? 싸웠어요 네, 오빠한테 제가 맡겼어요 문구를 아무래도 오빠가 말도 잘하고 그래서 오빠한테 맡겼는데 몇 주가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문구가 웃기고 싶기도 하고 너무 욕심이 많아 설명하기도 싶고 그러면 다들 그 오바됐는데 막 별의 별 얘기를 다 쓴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는 제가 정리를 했죠. 아니 근데 프로포즈도 배달 씨가 먼저 했다고요? 에이 설마. 아 진짜 급하다. 그게 저는 좀 성격이 급하고 선택도 빠르고 근데 오빠는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약간 이런 성격이어서 성격이 안 맞네. 네, 좀 많이 달라요. 반대야. 네, 정반대예요. 반대라야 잘 살아요. 그렇죠, 좋아하니까. 그건 맞는 거예요. 예.